안녕하세요, 주니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벤츠가 용인 스피드웨이에 AMG 전용 트랙을 만들었다고 해서 간만에 트랙을 가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받아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선 구간이 조금 짧고 고저차가 좀 별로 없어서 심심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국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서킷입니다. 예, 용인 스피드웨이. 여기서 벤츠 AMG가 또 트랙을 꾸몄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됩니다. 언제나 오면은 참 기분 좋은 곳이 서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런 데 와서 한번 달려보시는 게큰 경험도 되고 또 힐링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보면 AMG 스피드웨이라고 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파TV의 초상권 있습니다. 초상권. 네, 우파프로 다를님 인사 좀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네, 그래. 어우, 초상권 주십시오. 차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스피드웨이 행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앉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의 뭐 소개하고 시승하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초로 오픈한 AMG 스피드웨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고 있는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레이싱 트랙입니다.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곳을 저희가 삼성물산과 뜻을 같이 모아서 일반에 오픈하면서 저희 메르세데스 벤츠는 단순 판매를 넘어서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문화를 육성함과 동시에 1위 기업으로서 한국 사회에 보다 더 다양하게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애니버서더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AMG 라인업들을 체험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들. 그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 최초로 여러분들께 두 개의 신차를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 모델과 확연히 구분지었습니다. 이 SUV라고 해가지고 도로에서 만나면 괜히 시비 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하이라이트를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프로젝트 1은 저희 메르세데스 AMG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하이퍼카로
현재 F1 레이스카에 탑재되는 1.6L V6 터보 엔진과 4개의 전기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요, 최고 시속이 350km에 달하고요, 이 차는 진짜 도로 위를 달리는 F1 머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고성능 차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제로백이 6초 이하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 차는요, 정지 상태에서 100km가 아니라 200km까지 가속하는데 불과 5.9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1에도 특별한 이유는 친환경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잡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라는 점입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만 25km까지 주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출퇴근 용도로 고려해보실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가격은 25억원입니다. 네, 마무리 앞서서 에이드 스피드웨이에서는 즐거운 드라이빙 경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메뉴가 여러분들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AMG 스피드웨이 코스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MG 스피드웨이 서킷을 발견입니다. 그 다음은 패독 공간입니다. 이 패독 공간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고 다채롭게 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 구간에서 경쟁을 하시게 됩니다. 장애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AMG의 컨택트 라인을 타시고 직접 타임 어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각 그룹의 우승자는 아주 이 어이징한 그런 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랜드존입니다. 각각의 볼거리가 있고 오늘 이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그랑투리스모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그랑투리스모 챔피언들이 오늘 초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저도 한번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독의 짐카나를 타러 왔습니다. 지금 A 시리즈하고 A45 AMG, 그 다음에 CLA45 AMG, GLA45 AMG 셋 중에 한 대를 탈 것 같네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GLA45 AMG에 탑승해 있습니다. 네,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나요? 네, 이 짐카나를 하면서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뭐 한번 재미있게 타보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차량이 잘 따라와 주니까 좀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턴하실 때는 네, 지금처럼 바깥쪽에 네? 바깥쪽으로 붙으셔서 이렇게 유턴을 하시면 코너 반경이 굉장히 편안하게 탈출을 하실 수 있는 반경이 나오겠죠? 잘하셨고요. 오케이. 쭉쭉쭉쭉 감속하시고 코너를 매끈하게 돌 때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바로 오십니다. 출고셔서 세워져 있는 콘 사이로 1차선에서 2차선 변경. 네, 연습하셨는데도 다시 7초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차량 이제 실전입니다. 47초가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스피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하면서 하니까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운전이 좀 서툴러서 40초 초반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32초 나오셨어요. 네. 찍어보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마지막 분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고고! 38초가 나왔네요. 지금 뭐 30한 5초나 6초 정도 나와야 순위권에 들어가는데 조금 미숙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짐카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드라이브로 할 것 같은데요. GT 레이스카.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스트럭터 분이 끄는 차량은 벤츠 E43이고요. 그다음에 AFGT 그리고 예, 오 E63을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차량들보다 E63을 서킷에서 한번 제대로 타보고 싶어서 왔고요. E63을 꼭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C클래스 AMG, C63 AMG하고 GT, 그 다음에 E63 AMG하고 GT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스트럭터분이 안전하게 리드를 해주니까 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E63, 아 이건 공도보다 서킷에서 타야 되는데 이제 차들이 출발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멋있네요. 네, 저는 지금 E63 AMG에 탑승을 했습니다. 서킷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도에서 탈 때는 맨날 이 속도계 가리고 그랬는데 재미있게 타 보겠습니다. 자, 풀 코스팅 할 때는 일반 차선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중앙선과 마찬가지예요. 이 주황색, 황색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진입을 했는데요. 어떤 트랙을 가는지 간에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예, 설명이 나와서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고 기어 변경은 조금 거친 느낌이 듭니다. 네, 집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6개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롱코스가 아닌 쇼코스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강사차와 너무 가깝게 붙지 마시고요. 차량 한 대 정도의 간격을 모든 차량들이 유지해 주십시오. 안전거리 잘 유지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은 코스를 익히는 주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는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더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아마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스카를 따라서 라인을 한번 그대로 쫓아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트랙의 좌측 또는 우측 강사트가 가는 쪽 방향으로 항상 이 빨간색 띠가 둘러진 콘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콘이 의미하는 것은 제동 지점을 뜻하고요. 또 각각의 코너의 끝에 세워져 있는 주황색 콘 같은 경우에는 코너의 에이펙스를 뜻하는 콘들입니다. 그래서 이 콘들을 좀 잘 주시하시면서 또 강사가 가는 주행 궤적을 잘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모든 차량들 굉장히 잘 따라와 주고 계세요. 자,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선으로만 잘 가면 된다면 이 트랙에서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 트랙 주행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넓은 트랙의 노면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사실 굉장히 혼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사의 차가 이 트랙에서 어떻게 가는 건 가장 올바른 라인인지를 보여드리면서 갈 테니까요. 선두에 있는 고객분 차량은 강사의 차량을 잘 따라와 주시고 후에 있는 차량들은 앞으로 가는 주행 궤적을 잘 따라서 라인을 잘 따라서 이동해 주십시오. 자, 좌측에 100m 표시판이 보이면 제동 충분히 감속해 주시고요. 감속을 하고 이 코너링을 공략할 때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일직선상에 대면 가속을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빨리 리드하고 있지 않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같은 경우는 이 선의 반경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속하고 돌아주셔야 됩니다. 자, 직선주를 진입하면 가속. 아, 정말 잘 달리네요. 좌측에 있는 표지판 또는 우측에 있는 표지판들을 항상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지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코너링에 진입을 하면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돌아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속하시고 주행해 주십시오. 급한 코너가 있어서 여기 헤어핀을 좀 돌면 재미가 있을 텐데 지금 쇼코스로 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차 너무 위협하면 가깝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앞차 페이스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안전모양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저속의 토크감이 좋다 보니까 가속감이 상당히 경쾌한 편입니다. 아, 지금 1m 지점부터는 충분히 감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도착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좀 잘 따라가다 보면 서킷 주행의 그 노하우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저 인스트럭터 분이 리드하는 대로 쫓아가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랩타임도 단축이 되겠지만 저는 운전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미숙한 편이라 랩타임까지는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어서요. 잠시 서행하겠습니다. 모든 차들이 대열이 한계가 되면 다시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자, 50m 지점부터는 충분히 감소. 자, 선의 반경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 운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감속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리드하지 않는 주행이니까 조금 더 안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하드하게 그 앞에서 리드를 하면 운전자분들이 조금 당황하기가 쉬운데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는 피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교체해서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E63 AMG 차량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고요. 바이터보 엔진과 포매틱 플러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역시 AMG를 택해야 차가 확실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랙을 돌 차량은 C63 S 모델입니다. 예, 쿠페용 모델이라서 조금 더 그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코너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느낌인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263보다는 확실히 좀 거친 느낌이 드네요. 제 그룹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네, 인스트럭터 분이 말 없이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네, 5번 차량 비상깜빡이 끌려도 돼요. 네. 확실히 E63보다는 코너를 좀 타이트하게 돌아나가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차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정말 잘 나가네요. 예. 뒤에 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기다릴게요. 실내의 진동이 좀 느껴지네요. 아마 영상이 조금 떨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고정은 아쉽네요. 차량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오전에 트랙 주행을 많이 해서 인스트럭터 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리딩을 해주시네요. 네, 새들도 날아다니고 어제는 저희 행사 중에 노루가 나왔습니다. 라인을 좀 잘 따라가면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3번 차량 보이고요. 263을 탈 때보다는 리딩이 조금 빨라서 차량을 조금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어서 좋네요. 지금 프리세이프티 기능이 작동을 해서 안전벨트가 탁 당겨졌는데요. 살살 릴리즈 해줍니다.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프로액티브한 안전장비들이 대거 작동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너무 잘 타셔가지고 약간 위화감이 있는데 아마 저 같은 일반인이 타는 걸 보시면 좀 이해도 좀 쉽고 나도 한번 타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라인을 잘 읽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잘 안 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4번 차량. 네, 호미까지 보이네요. 보조가 있으면서 그 코너가 계속 연결이 되는 코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지에서 달리는 것보다 확실히 보조차가 있는 게 조금 더 스릴이 있네요. 잠깐 이렇게 타보면서 느끼지만 그 선수분들 굉장히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 두세 바퀴만 돌아도 약간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금방 지쳐가지고 힘이 없는데 이런 거를 수십 바퀴씩 타시면서 랩타임을 줄이고 경쟁까지 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선택받으신 분이나 어마어마한 연습이 수반이 됐을 때 가능한 그런 스포츠가 이 모터스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AMG 트랙 같은 경우는 벤츠 오너가 아니더라도 일반인한테도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요. 뭐 신청 절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신청을 하셔서 한 번씩 나들이 겨 와서 가족이 한번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 1번 차량 트랙을 한두 번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미소가 보이시는 게 깜빡이까지 넣으시는 게 피트인 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앞으로 있을 행사에 또 골프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MW의 영종도 서킷 트랙이 있고요. 지금 벤츠에서는 스피드웨이를 쉐어를 해서 지금 삼성하고 얘기해서 쉐어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입차가 국내에서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 더 큰 이득을 취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지만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주니TV에서 전해드리는 벤츠 AMG 트랙데이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길게 탔으면 하는 아쉬움은 늘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 랩타임 정도면 체력에 무리가 안 가는 범위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타본 것 같습니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